오늘은 북새지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 제가 가슴이 떨려요. 베스트셀러 작가라 그러면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또 박사님처럼 교육학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울림이 가장 큰 텐데 책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합리한가?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장 기자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또 서귀포 방송, 예, 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격이 자본이다. 네. 네, 책을 썼는데요. 충분하게 팔리고 있다네요. 성격이 자본이다를 쓴 지가 벌써 작년 가을에 썼죠. 10월 8일 날 냈는데 심리 분야의 사전 출간을 시작해가지고 심리 분야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제 책이 막 그 막 뭔가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막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이 왜 나죠?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딱 보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목이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하나가 네. 예. 근데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은 이제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 아닙니까? 이때 우리 개인이 가장 고유한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 그 본질로서의 어떤 조명이죠. 예. 그동안에는 뭐 정말 빠르게 그 자본주의가 팽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어요. 제대로 한번 여의도. 그럼요. 네. 이제는 좀 더 내 안에 깊은 어떤 그 내면을 들여다보자 이제 그러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건드려 준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성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민한 부분이고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은밀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굉장히 뭐랄까 어떤 사람을 보든 간에 이 성격이 제일 먼저 보여요. 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외모, 두 번째는 이제 성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성격 분석가의 입장에서 또 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했느냐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성격을 좀 알면 여기서 좀 많이 해방이 되겠구나. 알고서 대처하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와닿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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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기업이든 국가든 네. 뭐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나의 수상에 그 나오잖아 성격이. 그렇군요. 예.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성격이고 이 성격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내면에 있는 성격이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특히 또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오, 노노노노 굉장히 위험한 거. 주관적. 그럼요. 예. 내가 나를 알아. 나는 나를 잘 알아. 너는 내가 알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되고 객관적인 어떤 이론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조명해보고 그리고 비추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는 성격 분석가이다 보니까 인간은 다 고유하고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고 그리고 아주 숭고하고 그 존엄 자체 존재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성격을 되게 싫어해. 네. 그 이유가 뭔가 해도 성격을 굉장히 절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을 보통 뭐 성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성깔 이렇게 한정 이게 성깔이 왜 이러니 성격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이라면 한성질 한다. 맞아. 한성질 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성격은 누구나 고유하고 예. 근데 그 고유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찾아 진단 처방 그런 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사실 성격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아주 정말 대여인. 예. 오랫동안 그 우리 몸에 고착이 되다 보니까 안 바뀐다. 성격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뭐 20년째 성격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진짜 성격 안 바뀌어요. 예. 그런데 예, 좀 더 그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검증되고 그리고 많은 이론 안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외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의지가 진짜 수반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의 성격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할까 좀 이렇게 변화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아니 예.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 성격을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성격 아니면은 이거 나 아니야 이런 것처럼 이걸 이렇게 벗어든지는 그런 어떤 뭐랄까 외적 자극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던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땅 떨어진다 생각.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뭐랄까 모순이에요. 왜냐면 나를 지켜줬던 게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성격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성공하신 분들은 성격을 성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기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격은 뭐랄까 좋은 자원이 될 수 없다. 성품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의 자신의 삶은 어때요? 알고 닦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규칙과 약속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그 텐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 같이 뭐 진짜 성깔이 정말 성격이 급하고 막 나쁘고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라져야 돼? 아니거든요.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이 성격은요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육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굉장히 지배적인 역할을 해요. 어렸을 때 가장 많네. 그 아이는 어릴 때는 힘이 없잖아요. 네. 절대적인 게 이제 양육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격이 이제 그렇게 고착이 되고 그 성격이 나인양 살아가고 성격이 동일시라 그러거든요.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성격을 그러려면 봐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도 벌써 난관이에요. 보는 것조차 힘들어요. 우리 장 기자님도 내 성격에 장점이고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보자. 수학 분석을. 수학 분석 경영학적으로 나오면은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때 들여다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성격을. 그러다 보면 정말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그러면서 처음에 인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군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안에서 변화라는 게 차근차근 이게 그 파도가 왜 그 모래사장 이렇게 만들잖아요. 콩 모래를 만들잖아요.
것처럼 계속 스킨을 해야 돼요. 스킨을 하면서 피부를 이렇게 착 쌓여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부가 이런 거죠. 드러나게. 네. 가슴 뻥 뚫리고 와, I'm free. 나 살아있어. 어, 내 성격 괜찮네. 어, 나 괜찮은 사람인데. 어. 알고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네, 그것을 갖춰주는 사람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에도 이제 그 썼지만 그 성격이 자본이다라는 거를 만들어낸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들, 네, 성공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참 운이 좋게도 뭐 이렇게 교류할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초대해줘서 상위 1%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들하고 거의 뭐 10년 넘게, 13년 넘게 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직업도 제가 이제 그 그랬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군인, 그 상위 1%의 군인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의 예를 들어서 장 기자님이 어떤 걸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너무너무 그렇게 해왔던 그 뭐랄까, 그 뒤를 딱 돌아보는 궤적들이 있잖아요. 궤적들. 그 궤적이 성격하고 너무 닮아있어요. 직업군에. 네. 직업군을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어떤 그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저기 이 책에 이 책에 이제 그 추천사를 써주신 이제 우리 윤은규 회장님이라든가, 뭐 이화여대 총장이신 이배용 총장님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여성 학자님이시고,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신 분 아닙니까? 네. 뭐 그리고 유영만 교수님, 뭐 천경기 뭐 상무님, 장문정 대표님 다 뭐냐면, 자신의 성격을 사실은 저처럼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다른 성격 유형 분석 도구라든가 이런 걸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의 성격의 성장점이 어딘지를 스스로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의 그 공식 안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내 성격이라는 걸 극복하느냐와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심리학, 인문학에서 네, 접근인데, 한국에서 사회가 풀어내고 더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네, 써놓은 글인가. 그렇죠. 아, 우리 또 서귀포, 우리 또 저기 할매들, 또 할매들, 또 우리 또 멋진 서귀포 시민들 이제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성격이 자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궁금한 실제로 사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그렇죠. 네. 그러면 사례들이 다 담겨 있어요. 네. 사람들도 흔히 만나보고 그것을 데이터 통계하고 그걸 이 자료를 둘러서 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 이런 얘기 해주신 분 별로 없는데. 저희 현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정도 이제 경력이 뭐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됐으면 책이 뭐 서너 권은 뚝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책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그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사례들을 집어넣고 그걸 녹여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격 분석가의 입장에서 제가 글을 썼다면, 그러면 이거 100% 예, 우리 서귀포 언니 오빠들이 싫어해요. 이 책 안 사요. 이 책 안 봐요. 잠깐 끊어볼까요? 예, 잠깐 스탑.